삶의 방향을 찾는 독서 2단은 이해할게. 이 단어는 진로에 관한 독서를 하는 방법, 거기에 관련된 단어냐. 아, 처음에 활동일이 책 선정하고 하여 읽고 독서 일지서기야. 처음에 수필이 하나 나와. 현대 수필이야. 수필이 하나 나오는데 수필 제목이 우리에겐 꿈을 쉽게 포기하는 버릇이 있다, 요거야. 그러면 어떤 내용일까? 꿈을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글쓴이가 자신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꿈을 쉽게 포기했는데 젊은이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내용을 전하는 수필이야. 자, 처음부터 볼게. 어린 시절 가장 많이 받은 질문, 너 커서 뭐가 될래? 내 꿈은 계절마다 바뀌어서, 여기에 내가 누굴까? 내가 글쓴이야. 수필이잖아. 수필은 수필에서 나는 누구라고 글쓴이. 계절마다 바뀌었어. 지금은 기억조차 가물가물하다. 하지만 초등학교 시절까지 가장 오래 간직했던 꿈은 부끄럽지만 피아니스트였어요. 피아니스트의 삶이 어떤 건지도 잘 몰랐지만 그저 피아노가 좋았대. 피아노를 잘 쳐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 좋았대. 그래서 어린 시절 꿈이 피아니스트였던 거야. 특출한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냥 좋았다는 거야. 꿈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순간은 이상하게도 잘 기억나지 않는데, 자, 꿈을 갖다가 불꽃이라고 언유법을 사용했다. 맞는데 꿈의 불꽃이 사그라지던 순간은 정확히 기억난다. 피아니스트가 되려던 꿈을 키우던 순간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그 꿈을 포기한 순간은 너무나 잘 기억난다는 거야. 어린 시절 우리 집에서 같이 살던 이모와 수다를 떨다가 내가 피아니스트의 꿈을 꾸는 것이 부모님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게 꿈을 포기한 이유야. 엄마 공부를 하려면 돈이 되게 많이 들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조숙한 척만 했지 전혀 철들지 않았던 학생에게 이 사실은 커다란 충격이었다. 자, 여기가 왜 꿈을 포기했다고? 이게 부모님께 부담이 되니까. 현실적 제약을 깨닫고요. 현실적 제약을 깨닫고 꿈을 포기한 거야. 사실 하기 싫었겠지, 그지? 그런 것도 있을 거야. 자, 중간 부분 여기서 자기 경험이 나와있지, 그지? 일단 수필이니까 경험이야. 수필은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이니까. 그 이후로도 나는 꿈을 여러 번 포기했다. 자, 여러 번 포기했대요. 때로는 성적이 모자랐어. 때로는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웠어. 때로는 그저 꿈만 꾸는 것이 실증났어. 자, 이걸 꿈을 포기한 여러 가지 이유를 7법으로 나타내고 있네. 수도 없이 꿈을 포기했다. 내 꿈의 역사는 포기의 역사이다. A는 B이다. 웃음법, 언유법. 꿈의 역사가 포기의 역사래. 이것도 생각했다 포기, 저것도 생각했다 포기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수많은 꿈을 포기하며 살아가다 보니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나의 진짜 문제를 알게 되었다. 나의 진짜 문제가 뭘까요? 실패가 두려워서 한 번도 제대로 된 도전을 해보지 못했다는 것을. 자, 요게 이제 진짜 이유인 거야. 요게 진짜 이유고, 아무리 이모의 말이 충격적이었더라도 내가 피아노를 좀 더 뜨겁게 사랑했더라면, 좀 더 세상과 싸워볼 용기가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진 않았을 것이다. 나는 달걀로 바위를 치는 심정. 달걀로 바위 치면 바위가 깨질까? 달걀이 깨질까? 달걀이 깨지지, 그지? 무모한 도전이겠지, 그지? 이거 속담을 인용해가지고 도저히 대항해서 이길 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거야. 속담을 인용한 거 풍류법이라고 그래. 풍류법.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며 처절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을 마음속 깊이 질투하고 존경한대. 질투도 하고요, 존경도 하는 거야. 이거 안될것 같은데, 도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기도 그러고 싶어. 그래서 질투하고, 한편 부럽기도 하고, 대단해 보이기도 해. 그래서 존경도 하는 거야. 이제야 알았기 때문이다. 꿈의, 포기 역사보다, 포기의 역사보다는 실패의 역사가 아름답다는 것을 제대로 부딪혀보지도 않은 채 포기하는 것보다는 멋지게 도전하고 처참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을 꿈을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삶에서 실패하는 것은 아님을. 자, 요게가 도치법을 사용되었지. 도치법을 사용해가지고 실패하더라도 도전하자는 거야. 실패한 게 그게 실패지. 삶 전체가 실패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도전하고 실패하는 삶의 가치를 깨달은 거야. 자, 뒤로 넘겨볼게. 얼마 전내 소중한 벗이 불쑥 물었다. 넌왜 그렇게 매사에 자신감이 없냐? 자, 요게 이 질문이, 이 질문이 글쓴이가 깨달음과 반성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야.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질문이었어. 너왜 그렇게 매사에 자신감이 없냐? 자신감 너무 넘쳐도 문제지만은 자신감 없는 것도 문제지, 그지?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적당히 둘러대긴 했지만 그 말이 오랫동안 아팠다. 그래서 반성하게 되는 거지. 가슴에 날카로운 사금팔이가 박힌 것처럼 사금팔이는 도자기 깨진 것이야. 시리게 아팠다. 뭐뭐처럼 지규법 사용해가지고 내가 자기를 반성하게 되었다는 거지. 내 삶의 치명적인 허점을 건드리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자신감이 없는 걸 그대로 콕 지적한 것 같은 거야. 나를 오래 알아온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내 아픔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야 깨닫는다. 피아노를 포기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 포기라는 버릇을 가슴 깊이 내면화한 것이 문제라는 것을. 도전하기 전에 미리 온갖 잔머리를 굴러 내 인생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안 되겠구나 싶어 지레 포기하는 것. 쌤도 성격 이런데. 쌤도 잘 도전 안 해. 그래서 아예 좀 어려울 것 같은 건 시작도 안 하거든. 자, 아주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생긴 버릇이라 쉽게 고칠 수도 없었다. 내게 주어진 현실을 실제 상황보다 훨씬 나쁘게 인식하는 것. 내가 가진 것보다 그것을 실제보다 훨씬 작게 생각하는 버릇. 그것은 금속에 슬기 시작한 녹과 같다. 뭐가? 내게 주어진 현실을 실제 상황보다 훨씬 나쁘게 인식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실제보다 훨씬 작게 생각하는 버릇. 이게 금속에 슬기 시작한 녹이라는 거야. 녹과 같아. 즉위법이지. 처음에는 아주 하찮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가득 덮인 녹 때문에 원래 모습조차 알수 없게 되어 버리는 요것도 도치법. 그죠? 나는 진로에 대한 공포 때문에 미래에 대한 비관 때문에 나의 원래 모습마저 잃어버린 것 같았다. 자, 끝에 이제 그럼 어떡해요? 니네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 나오겠지. 자, 나의 글을 읽는 젊은이들은 나 같은 실수 어떤 실수? 쉽게 포기하는 것.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쉽게 포기하는 것. 반복하지 말았으면 한다. 이게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겠지. 진로를 생각할 때 실현 가능성부터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 자, 진로를 생각할 때 경계해야 할것첫 번째,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것부터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진로를 생각할 때 곧바로 직업과 연결하지 말았으면 한다. 내 진로 이꼴 직업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미래를 생각할 때 생활의 안정을 1순위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생활의 안정을 1순위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직업을 먼저 생각하는 거지, 그지? 하지만 이런 건 괜찮다. 예컨대 내가 요런 걸 앞에 거 지금 했던 거 1, 2, 3은 안 되고 이런 건 괜찮대요. 내가 얼마나 큰 그 꿈에 몰두할 수 있는지 실험해 보는 것. 실패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그 꿈에 몰두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밥 먹는 것도 있고 잠자는 것도 있고 약속 시간도 있고 무언가에 몰두해 본 적이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일을 찾아서 하라는 거야. 그러면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야. 자, 진로에 대한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은, 경험은 뭐 있니? 피아니스트의 꿈을 키웠는데 이모와 수다를 떨던 중 그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얘기를 듣고 꿈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꿈을 포기했다는 게 경험이고, 깨달음은 뭐야? 실패가 두려워 제대로 도전해보지 못했음을 깨달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고 실패하는 삶이 가치 있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는 버릇은 나의 원래 모습마저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욕을 깨달음이고, 그리고 당부 어떻게, 자기야 내가 이런 걸 깨달았으니까 니네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직업 안정성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너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있으면, 너가 몰두할 일이 있으면 그걸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지? 여기는 요것만 하면 돼요. 이 단어는 뒤에 이제 서기윤리만 조금 보면 되고요. 뒤로 가가지고 자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고요. 자 149쪽 가가지고 가운데 그냥 읽어보면 돼. 자, 여기 149쪽 가가지고 진로 이게 몇 쪽이지? 147쪽이고 8, 9 여기 가가지고 진로 관련 책 읽기 해가지고, 자 진로에 대해 알고 싶었던 내용을 고려할 책을 선정하고, 내가 직업과 진로 관련해가지고 알고 싶은 책 선정하고, 자 책을 통해 직업과 진로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대해 성찰해보고, 그 다음에 읽기 전에는 우리 요런 거 중학교 때도 많이 했지, 그지? 책의 제목, 차례, 사진 이렇게 대강 이렇게 훑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용을 예측하고요. 질문 한번 만들어보고, 읽는 중에는 독서 일지 작성하고, 읽은 후에는 중심 내용 정리하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 방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독서 일지는, 자, 글을 읽으면서 의미 있는 부분을 기록하거나 독서 과정에서 생긴 생각을 정리하는 게 독서 일지고, 내용은 책 제목, 글쓴이, 읽은 날짜, 읽은 쪽수, 인상적인 부분, 우리 독서력서 봤지, 그지? 그거와 같은 거야. 그리고 그 이유,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적고, 방법은 책의 의미를 자신의 관점에서 재구성해보고, 책을 읽기로 정한 전체 시간 중 10 내지 15분 정도 할애해서 기록하면 좋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서기 윤리가 나오는데, 자, 150페이지 가보면, 서기 윤리가, 자, 첫 번째 봐. 실험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네. 숫자를 살짝 바꿔서 원하는 결과를 나오게 해야지. 그 뭐니? 실험 결과 조작하는 거지. 두 번째, 독후감 쓰기 숙제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네. 형이 쓴 독후감을 뺏겨서 내야겠지. 얘는 뭐야? 다른 사람 것을 자기가 쓴 것처럼 한 거지. 이게 쓰기 윤리에 위반되는 거야. 그 다음 거, 직접 찾아가서 조사해야 할 것 같아. 귀찮으니까 인터넷에서 적당히 찾아붙여야겠어. 자기가 하지 않은 것을 한 것처럼. 그리고 라는, 인용한 자료를 가져온 사이트가 기억나지 않아. 대충 아무거나 썼은 얘도 아무도 모르겠지. 출처를 밝히지 않은 거지, 그지? 그래서 가는 실험 결과 조작한 거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쓴 과제를 뺏긴 거, 세 번째는 인터넷 자료를 갖다가 직접 조사한 자료처럼 꾸민 거, 네 번째는 출처를 밝히지 않은 거. 이게 쓰기 윤리에 위반된 거야. 그러면 쓰기 윤리가 뭔지 보자. 이때 개념은요,
글을 쓰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개인이나 공동체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이 쓰기 윤리야. 쓰기 윤리고. 왜 이게 필요하냐? 자, 글쓰기는 사회적 성격을 지닌 활동이야. 다른 활동처럼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책임감 있는 글쓰기를 하려면 과장, 왜곡 하지 않아야 돼. 않고 사실에 근거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글을 자신이 쓴 것처럼 꾸며쓰지 말아야 되고, 인용할 때 출처 밝혀야 되고, 허위 내용을 유포하거나 악성 댓글 달지 않는 거, 그것도 쓰기 윤리야. 그리고 성실하고 정직한 태도, 이게 쓰기 윤리입니다. 자, 그 다음 것도 그냥 읽어보면 되고요. 153쪽 가보자. 53조. 인터넷상 글쓰기의 특징을 보면, 인터넷상에서 글에 대한 독자의 반응, 인터넷상에서는 우리가 글을 올리면 독자의 반응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게 특징이지, 그지? 그리고 글쓴이가 자신의 생각 그냥 전하기만 하는 게 아니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독자의 반응을 살피는 곳, 바로바로 댓글 같은 게 달리잖아, 그지? 그래서 쌍방향성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공감을 높이는 글쓰기가 인터넷상의 글쓰기야. 그러면 밑에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 개인적 차원은요, 글을 쓸때 필자, 글쓴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허위로 쓰거나 가장 축소, 왜곡하지 않는 게 개인적 차원이고, 사회적 차원은요, 다른 사람의 지적 노력이 결부되어 있는 글이나 자료 등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를 활용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허락을 받고 출처를 밝히는 것. 그러면 저작권이 뭐야? 저작권은 이런 개인이 창작한 저작물을 지켜주기 위한 권리고요. 저작권을 지켜야 하는 이유. 저작권이 침해받으면 저작 활동이 이루어질까? 아니지. 그리고 다른 사람 저작물을 그냥 갖고 오는 것은 도둑질과 마찬가지야. 아무런 대가 없이 치르지 않고 가로채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작권을 지켜야 되고, 그래야 저작사가 안심하고 창작 활동을 할수 있고, 더 많은 창작물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는, 자, 155쪽 밑에 가면, 자, 문헌찾기, 진로탐구 보고서 작성할 때, 이한 자료 수집과 유의점. 자, 문헌찾기 책을 찾는 거, 자료 찾는 거야. 자료 찾는 거 어디? 도서관이나 서점, 인터넷 등에서 찾을 수 있겠지, 그지? 폭넓고 깊이 있는 정보를 얻고자 할 때는 책. 그리고 책은 동향이나 실제 사례를 조사할 때는 신문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야. 인터넷 그 문헌은요, 책뭐 종이로 된거 있지, 그걸 찾는 게 문헌찾기고, 그리고 폭넓은 거 깊이 있는 것은 책이고요. 최신 거 찾으려면 신문을 찾으라는 거고, 인터넷 검색은요 쉽게 할수 있는 거지, 그지?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는 거. 근데 약간 믿을 수 없는 게 많아. 그래서 신뢰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 아닌지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방문하기는요, 해당 진료와 관련된 현장이나 체험관 등을 방문하여 직접 수집하는 건데, 방문이 어려운 곳이 있을 수 있으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이게 단점이야. 면담하기는 관련 직업인이나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직접 질문하고 정보 수집하는데 준비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어. 그리고 밑에 진로탐구 보고서의 주제를 정할 때, 자, 주제가 너무 폭넓으면 안 되겠지. 그리고 추상적인 것도 안 되겠지, 그지? 그리고 자기 능력에 벗어나면 글을 쓸 수가 없지, 그지? 그리고 나의 흥미와 부와 맞는지를 보고 진로탐구 주제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할게 없습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